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집에 겨울 옷을 좀 아이들 옷을 정리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옷을 막 이렇게 싸두지, 얘야, 보자기 좀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쇼핑백에 익숙해져서 쇼핑백에 넣었는데 어르신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보자기가 생활 속에서도 참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런 대표적인 보자기 중에서 강릉의 어떤 보자기는 네? 해외에도 훨씬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데, 네. 위대한 유산, 강릉의 보자기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후손에게 남겨줄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 우리는 이것을 유산이라 부른다.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 한 땀 한 땀 수놓은 정성. 규방문화의 꽃이라 일컫는 자수가 강릉에선 보자기에서 한 폭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시대를 앞서간 강릉 여인들의 예술성을 담아낸 강릉 수보. 강릉 지역의 위대한 유산, 강릉 수보를 소개합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 천재적인 예술가 신사임당은 시와 그림 그리고 자수에도 능했는데요. 신사임당을 길러낸 강릉은 여의들의 자수 솜씨가 돋보이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동양자수 박물관에 들르면 금실로 수놓은 일본 자수, 중국색이 드러나는 중국 자수, 알록달록한 이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한국 전통 자수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강릉 수보 전시관입니다. 강릉 여인들이 술을 놓아 만든 보자기로 강릉 지역만의 문양이 특징입니다. 지역의 보자기에 나와 있는 문양들은 주로 화목 문양이라 해서 꽃에 관련된 그런 그 문양들이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릉 수보에 나오는 주된 문양은 나무 문양입니다. 그 강릉 지역의 주변의 그 산을 보면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서 큰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들이니.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고. 타 지역 수보 문양을 보면 꽃이나 나비, 봉황새가 문양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강릉 수보는 나무를 위에서 내려다본 듯 강릉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보자기 그대로 수놓아진 거죠. 가만히 보면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타 지역과는 가장 주된 차별성은 아까 그 추상성, 화려한 오방색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런 그 사실적인 게 아니라 그런 추상 문양을 그 표현했다는 거. 그게 이미 이제 현대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조선시대 벌써 이 강릉 지역 여성들은 사실주의를 뛰어넘어서 추상예술을 자수보자기에다가 표현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추상미술의 창시자 칸딘스키의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현대미술 작품처럼 멋진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조선시대 강릉수보엔 이미 강릉 스타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골동품 가게에 강릉수보가 나왔다 하면 수집가들이 앞다퉈 달려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작 강릉에선 자취를 감추게 된 강릉수보. 그러나 강릉수보의 아름다움을 외려돼 이를 재현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에선 규방공예를 배우던 분들이 지난 2005년 이명보자기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규방공예를 하느라고 이제 몇몇 지인들,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강릉 수보자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도 같고 보람이 있어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했던 게 모이다 보니 그걸 전시를 하면서 그걸 기점으로 아예 이제 공식 명칭을 가지고 조그만 단체지만 꾸준하게 활동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강릉 수보라는 지역의 전통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사라져가는 강릉 수보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 수보의 아름다움에 빠져 보자기 연구회를 만든 박인숙 씨는 꾸준히 강릉 수보를 재현해내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디자인 구성은 별개로 작업하는 데만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된 작업 끝에 탄생하는 강릉 수보인 거죠. 강릉 수보의 문양은 그대로, 다만 색감을 달리해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수보는 혼례를 비롯해 주로 길사에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수보 가운데 강릉 수보를 으뜸으로 치고 인기가 절정에 이른 것도 강릉의 유독 예단 문화가 발달한 이유라고 합니다. 추춤컨대는 이게 다 조선 말기에 예단보로 많이 쓰이셨었대요. 그래서 특히나 보자기 문화는 우리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 동양권에서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 자수 보자기가 강릉에서 꽃피웠던 이유가 혼수 보자기로 많이 이용이 되었기 때문인 걸로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보에 담긴 문양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요. 불로초, 태양, 연꽃, 새를 형상화한 다양한 문양이 다 들어져 있는 것도 좋은 것들을 다 담아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염원이 꽉 차 있는 거겠죠. 91살의 박인숙 씨 시어머니 박동항 어르신은 16살에 만든 자수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데요. 강릉 수보의 맥을 잊지는 못했지만 서울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강릉 수보의 전통을 잊고 있어 뿌듯합니다. 아이고, 고생 없으세요. 참 기가 막히는 우리 분 더 잘했어. 더 잘 넣었어. 더 잘 넣었어요? 더 잘 넣었어. 우리 한국에서 옛날부터 이런 거 노인들이 안양네들이 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 그때는 뭐 학교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만나러 여자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 금했으니까. 그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참 후손들한테 전한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뭐. 참 정말 좋은 일이죠 뭐. 그리고 전수하고 있으니까 좋잖아. 박인숙 씨는 매주 두 차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전통 보자기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강릉 수보를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그 아름다움에 외국인도 한눈에 반했습니다. It is very attractive. It's very beautiful. And that's why I love doing it. And I really like hand sewing. And even though it takes a long time, the result is so beautiful. 강릉 수보를 완성하려면 꼬박 한두 달씩 붙잡고 있어야 하는 작업이라 누구도 선뜻 배우려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전통과 현대적인 느낌의 보자기로 대중에게 다가가서 점차 강릉 수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고 지역의 보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강릉 수보는 혼례 등의 길사에 사용되었는데요. 강릉 여성들은 화려함뿐만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보자기에 함께 바느질 하였습니다. 강릉 숫보는 단오제라는 문화적 경험으로 탄생돼 지형적 요인으로 강릉에서 제작 유통된 강릉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조선시대 규방에 갇힌 여인들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했던 예술작품 강릉 숫보. 세대를 넘어 그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릉 수보의 소중한 전통, 한 땀 한 땀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강릉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칸딘스키의 작품과 비교해봐도 정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네.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인데, 저것이 이제 아직까지 어떤 의미인지 안 밝혀진 것들도 많아서 무엇을 형성한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네.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도 나왔듯이 주로 그 혼례 같은 좋은 일에 쓰인 걸로 봐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또 추론들을 하는 거죠. 네. 아까 어르신도 왜 91살인데 본인이 시집올 때 갖고 오셨던 걸 꾸깃꾸깃 예. 꺼내셨잖아요. 이 강릉의 보자기는 이 강릉 수보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본인이 직접 한땀 한땀 해서 세대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버리질 못하고 다 갑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화려해요.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액자로 예술품처럼 이렇게 담아놔도 손색이 없고 그렇게 물려보고 싶 그런 선물용으로도 작품들입니다. 좋을 것 네. 같고 네. 저는 저 문양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외국인들한테 더 알리기 위해서 선물로 그 왜 항공사에 네. 이렇게 좌석 있잖아요. 네. 거기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저 문양으로 다 만들면 어떨까. 네. 그럼 외국인들이 이거 뭐냐 이렇게 네.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알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항공사에서 좀 들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